재개발 재건축 이제 사업 진행 절차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맨 처음 나왔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도시정비법 개정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쉽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서로 이제 절차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달리 처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안전진단 절차예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진단 절차는 안전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이제 통과를 한다라는 거는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목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안전진단 관련해서 한참 이제 통과를 못 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속속 그 재건축 사업이 좀 탄력을 받게 돼서 좀 목동 재건축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간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게 주민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재건축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면은 돈을 내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진단 절차부터 좀 진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애로사항을 줄여주자라고 해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 안전진단을 처음에 안 거쳐도 돼요. 그냥 정비구역 지정되고 뭐 조합까지 하고 이제 사업시 인가 전까지만 거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큰 애로사항은 없고 안전진단 절차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서 뭐 30년 넘었다라고 하면은 통과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이제 그대로 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차 말고 나머지는 이제 재개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위 또는 조합 이렇게 설립이 되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도지구 지정할 때 가점까지 주잖아요. 이게 신탁 방식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냐.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신탁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죠. 조합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의 등기를 신탁회사에 넘겨야 돼요. 절반은. 그래야만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요건들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합 임원분들이 주민 중에서 선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 사업 경험을 가져본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점. 그래서 사업이 좀 스무스하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 임원들의 비리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 임원들의 비리 문제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합장이 갑자기 구속이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굉장히 반발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계속 갈등이 봉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멈춰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장기간 지연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사는 아무래도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책을 내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동이라던가 뭐 여의도라던가 뭐 강남에서도 일부 단지들은 이제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추진위랑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 조합 방식으로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총 얼마나 걸리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13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음마 아파트 사례를 많이 드는데,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돼서, 그때 이제 뭐 그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2단계죠. 네, 2단계예요. 그러면은 입주까지는 한 뭐 8년에서 10년 남은 건데, 20년 걸린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그 평균 기간을 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내부 사정이라던가, 뭐 사업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따라서 좀 사업 기간이 많이 늘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그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그게 평균 한 7년 걸리더라고요. 좀 빠르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조금 인허가 같은 것들을 좀 까다롭게 보지 않고 좀 협조적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을 때는 좀 빨리 되는 곳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반대인 경우에는 뭐 평균 기간이 한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참 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 그럼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이제 위험도가 높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기 뭐 직전이나 또 이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허가가 날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 단계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기가 어려워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사업이 무산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초기 단계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투자하시는 게 좀 현명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리 처분 나면은 이제 그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정해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로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전하죠. 근데 대신에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때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을 하신다, 조합원 입주권을 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게 이제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작은 대신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최소한 이제 조합은 설립되고 투자를 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조합까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나만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투자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은 사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웬만큼 재건축 그 분담금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오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재건축이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 있는 거는 용적률 애매한 곳들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0% 왔다 갔다 하는 데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뭐 이런 것도 용적률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조금 이제 수익성이 애매한 곳들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 분담금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죠. 예, 초과익 환수제 보시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느나 어쨌든 그 부담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건축 추가 분담금 내실 때도 한 뭐 조합원 1억씩 내라라고 하면은 막 반발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뭐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내가 현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경제적인 좀 사정도 어려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과익 환수제로만 이제 발생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몇 억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지금 현재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말고도 이 초과익 환수제 관련해서 이 제도가 뭐 없어지지 않는 한 수익성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게 된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그 기사 같은 곳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2020년도에 이제 평균 공사비 재개발 재건축 보시면은 480만 원대 이렇게 공사가 됐어요. 23년도에 687만 원, 보시면 최근에 이제 900만 원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배동의 뭐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뭐 900만 원대 후반 이렇게 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공사들이 뭐 앞다퉈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 지방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지방 같은 데는 뭐 한 1000만 원대 이제 공사비가 제한이 되기도 할 정도로 지금 공사비가 무섭게 치솟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공사비가 높아지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 비용 부담은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추정 분담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나중에 이제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 한번 그 보면은 신반포 18차 같은 경우에는 평형을 줄여가요. 줄여가는데 12억 내셔야 된다. 상계중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단일평형이에요. 31제곱미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합원들이 이제 그 여기가 뭐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기존의 소형평형 위주로만 구성이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뭐 기존 평형과 같은 평형을 뭐 분양받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4평, 34평 다 원하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평형을 늘리는데 이제 사업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한 5억 나와요. 그래서 5억 나오는 걸로 30평 때 분양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총회가 이게 추가 분담금 관련된 총회가 무산이 될 정도로 이제 조합원들이 좀 그 추가 분담금 늘어나는 거에 대해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 사업을 원치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산에 이제 산후아파트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엄청 낡았어요. 엄청 낡아가지고 좀 이제 그 거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여기도 평형을 조금 줄여가죠. 근데 4.8억 원 지금 이제 추정 분담금 예상이 되고 압구정 3구역 제일 이제 그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사업 수익성도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일 평형으로 이동했을 때는 3억 정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은 재개발도 뭐 저렴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제 사업성이 조금 그 나오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다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싼 집을 비싸게 만드는 형태의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이 아직도 좀 괜찮은 곳들이 꽤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